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렸죠. 저는 이 이야기 하나에 앞으로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가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 이 전혀 다른 분야 간에 이렇게 장벽이 없이 융합 연구가 정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연구 환경을 가진 나라. 두 번째로는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게 해주는 나라. 세 번째로는 정부가 또는 정치인이 과학의 발전 방향에 대한 흐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나라. 그세 가지가 갖추어진 나라는 포스트 코로나 에러 때 엄청나게 발전할 테고요. 이세 가지가를 못하는 나라는 추락할 겁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후자입니다. 객관적으로. 그래서 저는 희망하기를 40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번 대선에서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어떻게 하면 이세 가지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자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구체적인 세 가지 방법이거든요.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홍준표 의원의 말씀을 꼭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는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될 사람입니다.